XSFM입니다. PODERA.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드는 음악.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이자 로스트 스테이션 날이 그러하듯이 유일한 사연은 김대은 씨의 사연입니다. 유형, 안녕, 김상조 기술행정관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154회 뉴욕 기차역에서 할머니께 춤을 배워보지 그래 라는 말을 들었던 김대은입니다. 네네, 기억납니다. 첫 사연 초반에 익명을 요구했는데 중간까지는 익명으로 해주시다가 안승준 님이 김대은 씨는 분명히 하시면서 제 이름을 까시더군요.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런가요?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나와요, 가끔. 네네. 제가 보기엔 20, 30회에 한 번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아, 죄송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반 우의식 중에 이렇게 뽑는지도 몰라요. 익명이지만 중간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가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뽑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다가 편집이 잘못돼서 이름이 나간 걸 수도 있고. 네. 네. 용서해 주셨지만 네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그 이름이 밝혀짐으로써 불이익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너그러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름 까인 김에 사연 당첨이나 잘되게 이번엔 본명으로 보내봅니다. 아, 좋은 선택입니다. 네. 요즘 북핵으로 한동안 전세계가 시끄럽더라고요. 최근 허리케인에 좀 묻혔지만 이 두 문장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네. 계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네. 북핵으로 시끄러운 건 미국입니다. 요즘은. 한국은 그다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 아저씨도 뉴스에 자주 나와서 북핵 얘기하고 말이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북풍 시즌에는 북한 얘기가 제맛이지 하면서 사연을 씁니다. 네. 우리 북한 얘기 사연은 흔치 않은데요. 네. 2016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즈음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 계셨거나 계세요. 네. 평소처럼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 짬이 나서 밥이나 사와야겠다 싶어 회사 근처 1달러 피자집에 갔습니다. 거의 다이소인데요? 먹는 것을 파는? 천원 피자집. 네. 그렇죠. 아침 주머니에 1달러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근처 은행으로 돈을 뽑으러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피자에는 세금이 붙어서 1달러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너그럽게 1,000원에다가 부가세 포함을 해주시는구나. 예, 901원은 물건값. 그렇죠. 이렇게 안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어쨌든 한 조각만 먹으면 배고프니 한 조각만 사지도 않을 거니까요. 네. 네. 원래 세상 모든 1,000원샵의 특징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1,000원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맥락상 별로 안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북한 얘기가 주제라고 하시니까. 근데 생각보다 좋은 정보네요. 1달러 피자집이라고 해서 1달러짜리를 들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먹으면 실제로는 배고프다. 네. 그리고 1달러 피자집들은 관광지엔 없죠. 관광객들한테 그거 먹이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죠. 그렇게 간 은행 이름은 뱅크 오브 땡메리카. 자세한 이름은 밝히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네. 줄여서 보통 보아라고 하죠. 네. 네. 그냥 미국에 있는 미국은행이라고 하죠. 미국은행에 가서 늘 그렇듯이 ATM기에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하려는데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수년간 쓰면서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말이죠. 창구 직원에게 가서 통장에 돈이 있는데 돈이 안 나온다. 이게 뭔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미국엔 종종 있는 일인가 봐요. 계좌 동결이라는 게. 기업 말고 개인한테. 그러게요. 근데 그 동결이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자주 쓰긴 하더라고요. 개인한테도. 네 거가 동결됐을지도 모르냐 알아보고 등등. 그래서 뭔 또 동결? 막 동결식이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면 동결될 수 있고 뭐 이런 카드 식으로 카드 몇 달 빌리고 그렇게 자주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니 왜?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북한 사람이라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하더군요. 북한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날 북한 사람으로 본 얘기였습니다. 아니 북한 사람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외교관이나 뭐 이런 위치에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미수교국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또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동결을 하나 보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통보는 그냥 트럼프가 트위터로 했으니까 하는 건가? 아, 오늘의 계좌 동결자. 140자 이내에서 이렇게, 외 15,000명 이렇게 써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줄을 붙잡고, 뭔 소리야? 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어. 라고 했지만, 아닌데? 서류 보니까 넌 북한으로 돼 있어. 라고 하더군요. 네.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계좌를 취소하면 돈을 돌려줄게 하더라고요. 네. 아, 계좌를 깨버려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했는데 불현듯 언제부터인가 한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미국 공항에서 TSA라는 도장을 제 비행기 티켓에 찍고 따로 불러서 몸수색도 샅샅이 하고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엑스레이만 찍고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 많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면허도 없어서 그 흔한 신호 위반도 해본 적 없는데 수치스럽게 맨날 사람 많은 보는 앞에서 나만 따로 불러서 더듬더듬 몸수색하고 가방 뒤지고 했던 건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하지만 서류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건 이전에 패스포트가 한국 거, 사우스 코리아 걸로 돼 있다면 초록색. 네, 초록색으로 돼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네요. 처음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계좌를 없애려다가 이거 그냥 없앴다가는 진짜로 빼박 북한 사람이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계좌를 취소했다는 딱지가 붙어서 아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사시는 분들과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의 차이점이죠. 어떤 이력이 남는 것에 대한 게 언젠가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 네. 어떤 이민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갑자기 이렇게 당장에 돈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딱 봐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근데 이 이유는 사람만 봐도 그걸 보이는 사람이 네. 네. 이건 확실히 경험상 냄새를 맡는다. 맞아요. 나중에 비자를 받거나 비행기를 탈 때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아야겠다 싶더군요. 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권을 갖고 가서 봐라 나 북한 사람 아니다 했더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라? 그렇죠. 라고 되묻는 겁니다. 아... 맞아요. 왜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부르는 그 대명사는 공화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북한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은행 직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은행 직원이 되묻는다는 건 은행 직원이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고, 네. 즉, 관이 안 껴들고 은행에서 뭔가 착각했었다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정말로. 북한의 명칭에서도 리퍼블릭이 들어가죠. 피플스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죠. 네,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네요. 여기 써 있네요. 네. 아무튼 맞아요. 저도 리퍼블릭이 그 북한과 남한이 같다는 점에서 한번 좀 묘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ROK DPRK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이 착각의 요소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계좌를 만들 당시에 신분증이 없던 저는 여권을 가져갔었고 그 여권에는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써있었죠. 그렇죠. 당시 제 계좌를 열어줬던 은행원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북한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영어 명칭은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아주 특이한 데서 이유를 찾고 계세요. 네. 미국 공교육이 실패했다 무너졌다 하더니 아, 이 무식한 놈들. 아니 우리가 우리 한국어 방송입니다만 꼭 미국 분이 안 들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아니 근데 한 분이 무식했는데 다수를 또 이렇게 제가 종종 언급하지만은 이 뭐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그래프가 생긴다니까요. 어떤 뭔가 거요? 처음에 이제 낯설었다가 처음에는 새롭게 배우는 모든 문화들이 되게 선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막 아 추앙하게 되죠. 아, 역시.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콧대 세우는 것들도 너무 꼴보기 싫고 이제 어쨌든 살다 보면 결국 차별의 순간이 오기 마련이고 네. 네, 뭐랄까 깐깐한 순간들 그러니까 뭐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니까 좋게 보이다가 좀 적응되면은 겸손함이 사라지고 나도 이제 시민의 일원으로서 아, 이 동네 공교육이 실패했다 했더니만 가능해요 정말로. 그래서 막 나쁜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갈 때가 됐다 뭐 이렇게 되고 다시 한국이 좋아지고 뭐 이랬다가 또 돌아오면은 또 이제 아 뭐 그 부분이 참 뭐 좋았다라든지 이런 약간 곡선 그래프들이 네. 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민 1세대 분들 되게 존경스러운 지점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참고 버티고 앉았으니까. 예. 그렇게 일주일 걸려서 계좌의 국적을 바꾸고 동결을 풀었습니다.
은행에다 대고 네네. 내가 니들 때문에 몸수색당하고 가방수색당하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 그러면서 난리 쳤지만 아니 그거 절대로 우리 때문이 아닐 거다 뭘 잘못한 거다 라면서 싹 발뺌을 하더라고요. 네. 계좌에 국적을 고친 이후로 공항에서 도장도 안 찍히고 몸수색도 당하지 않고 있지만 아... 그 은행원 말에 따르면 그냥 우연의 일치에 제 신경 과민이겠죠. 한국공항에서 어디 바깥으로 나갈 때 이런 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거래하는 계좌 은행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 은행의 기록까지 받아다가 점검을 한다. 그렇죠. 네. 그 진짜 한국에서는 좀 상상을 잘 못하는 부분일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은행 계좌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간과할 텐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2011년에 바뀐 북한 지도자 이름을 듣고 친구들끼리 농장으로 김정은, 김대은, 너네 형제 아니냐? 김대은 씨. 네. 킴이면 다 형제라고 놀림을 받죠. 확실히 뭐 안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보통 이제 나라들에 가보면 이렇게까지 성씨 몇 개 없는 나라 흔치 않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그냥 마음 좋은 분들인데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외국 나가봐도 사람이 김씨면 한번 흠칫하는 김씨인데 한국 사람이라면 흠칫하는 그리고 막 그거 관련된 개그치고 이런 분들 많긴 많아요. 그런 농담은 들은 적이 있지만 당시엔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진짜 북한 사람으로 몰려서 계좌 동결까지 당할 줄은 몰랐네요. 지금 찾아보니 하고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네. 한겨레의 2016년 3월 17일 기사입니다. 네. 제목이 이래요.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대북 제재법보다 강력. 미 행정부의 포괄적 재량권 부여. 북. 국외 노동자 송출 어려워질 듯. 네. 예,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마 이거에 걸렸던 것 같네요. 시점도 일치하고 네. 은행에 생사람 잡았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해야 할지 무엇도 모르고 몸수색 당하던 거 이유라도 알았으니 고맙다고 했어야 했을지. 네. 뭐 그 계좌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안 쓰고 싶지만 집 근처에 지점이 있어서 말이죠. 네. 요즘이야 온라인 시대니까 이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까지만 해도요. 세상 모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 분노가 쌓이고 이래도 결국 은행은 집 가까이 있는 곳이 승리입니다. 예. 맞아요. 얼마 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들 취업비자 받는 거 대폭 어렵게 하겠다 해서 이직할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이직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미국 대통령들이 돌아가며 절 자꾸 힘들게 하네요. 뭐 힘없는 외노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유형 안영 김상조 기술행정관님 한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내주신 네. 예전에 사연이 당첨된 적이 있으니까요. 바이닐에서 드디어 CD가 왔습니다. 네. 아까 몇 회? 154회? 네. 웃을 때 죄송합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어요. 그때 사연 읽어주시며 유형이 회사도 다니는 주제에 왜 어버이날 선물을 우리한테 주라고 해 하셔서 아, 안 준다더니 진짜 안 주나 보네 하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착하세요? 미안하게? 드린다 그랬으면 드려요. 지난달에 받았다고 어머니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석 달밖에 안 걸렸네요. 바이닐에서 이제라도 직원을 구하셨다니 다행이에요. 네. 오해입니다. 차대리가 합니다. 아, 선물로 무려 어반자카파 CD가 왔다고. 요새 음원 깡패라는 어반자카파에 CD라니. CD라니. 플레이어가 없는데.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조만간 플레이어를 장만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대원 씨 감사드리고요. CD는 들으시라고 보내드리는 게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내드리면서도. 메모러빌리아죠? 네. 말 그대로 기념품입니다. 요즘은 뭐 벽에 거시기도 하죠. 네. 네. 왜냐면 어반자카파는 음원 깡패니까요. 그거 봤어요? 공 CD, 남는, 일본에서 공 CD가 이제 거의 안 쓰이잖아요. 네. 공 CD 많이 찍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 포장을 인테리어 용품으로 포장이 바뀌어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모델처럼 걸어놓는 거라든지 반짝이로. 애기들도 좋아할지 몰라요. 네, 미러볼 같은 개념으로 한 인테리어 용품으로 탈바꿈을 해서 팔리고 있다라는 사진을 보면서 와 정말 공실이는 정말 안 쓰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필리핀의 모 지역을 지나가다가 관광지였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다이오 땡땡이라고 네.
한때 공시디 미디어 어마어마하게 팔아잡기던 회사가 있었어요. 아. 거기에 이제 주 공장으로 보이는 큰 아.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공장, 원래 큰 공장 단지 볼 때마다, 캠퍼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거든요. 저기 저거 안 팔리면 이제 어떡해? 예. 공시대 안 팔리면 이제 다 없을 텐데. 아, 요즘은, 그렇군요. 예. 그렇게 쓰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바로 막 구멍을 뻥 뚫어서 걸어놓고 일하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기념품 역할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김대현 씨 사연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